미국의 대외 정책이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가 공언해온 대로 고립주의 대외 정책 노선에 따라서 과거처럼 미국이 전 세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간섭하는 것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맹이 좀 약화될 테고. 요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측해 보고요. 우리 이제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주한미군에 대한 좀 변화가 조금은 생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큰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 우리 남쪽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대외 정책이 좀 차이가 있었죠. 미국 대외 정책, 그 북한에도 미국의 대북 정책 또는 북한의 그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전이나 요즘이나 큰 변화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핵무기 개발한 것은 그냥 인정하고 더 이상 북한의 그 핵물질이나 기술이 다른 나라 또는 특히 테러 그룹에 확산되는 것을 막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제 그래 왔고 지금도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 이제 남쪽 정부가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꽉 막혔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그걸 반대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완전히 다 폐기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은 뭐 저절로 그냥 놔두면은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하고 좀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남쪽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은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 이것이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어요. 미국은 북한하고 협상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근데 그거를 우리 남쪽에서 이명박 박근혜가 반대해 왔던 거죠. 그 미국의 대외 정책 또는 그 지금까지 그 대통령 가운데 가장 호전적인 사람이 부시 아닙니까? 아들 부시. 그때 우리 남쪽에서 김대중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 한 말로 자기가 젖먹던 힘을 발휘해가지고 1시간, 2시간 설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미국 정책도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때는 미국 쪽에서 북한하고 북한에 접근해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것마저도 막았으니까. 저는 미국의 대북 정책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대미 정책, 대북 정책인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지도자를 뽑느냐는 겁니다.